안녕하십니까.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서울시의 한국권 5대 생활권의 대혁명적 변화와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자 유망하다라는 점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서울이 강남이 가장 누구나 선호하고 트렌디하고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은 다 알고 있죠. 최고의 고급 주거지라는 점은. 그러나 이 지역이 이미 집값이 지난 4, 5년간 2배 이상 많이 올랐다는 점, 또 고점에 있다는 점,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강북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서울 전역의 116개의 지역생활권 중 5대 생활권에 관한 구체적인 발전청사진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동네 발전 전략인데요. 이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이 다섯 군데의 생활권의 변화,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또 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응암생활권, 오류수궁생활권, 독산생활권, 미아생활권, 면목생활권, 이 5대 생활권을 지정을 해서 이들 지역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중심지로 도시공간구조와 기능을 확 바꾸겠다, 여러가지 시설을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투자비도 만만치 않아요. 3,10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고요. 이게 2022년, 그러니까 가까운 시점에 완성이 되는 것이죠. 서울시의 균형발전 계획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처럼 이번에 시범이 나온 거기 때문에, 첫 단추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고 성공 가능성이 많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아 지역 생활권인데요. 우선 지역의 범위가, 공간 범위가 중요한데 수요일동, 삼양동, 미아동이에요. 삼양동 하게 되면 박원순 시장이 목덕방 사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이에요. 여기에 어떤 변화가 오나 그러면 공공체육시설과 우리 동네 뭐 키움센터를 건설하고 또 북한산 자연경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업 업무 기능 같은 것들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이 확충이 되면 자족 기능이 높아지게 돼요. 지금도 미아 생활권은 기름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거 지역은 잘 발전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업 업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게 되면 그만큼 발전의 속도도 빠르고, 그런 거 보면 앞으로 2022년까지 대변화가 예측된다.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기도 하고 자족 기능, 상업 기능이 확충된다는 점 을 주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면목지역생활권이에요. 그러니까 면목지역은 우리가 그동안 좀 소외됐던, 덜 개발됐던 이런 지역에 좀 속하죠. 면목본동, 면목 2, 5, 7, 8동, 망우3동까지 포함이 되는데 면목지역생활권의 중심은 사가정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가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상권이 앞으로 성장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주차장, 체육시설,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 SOC가 면목 유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이 상점백회, 천지개벽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기에 단독이라든지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볼 만하죠. 세 번째는 응암지역생활권입니다. 지역범위는 응암 1, 2, 3동, 녹번동까지를 포함하는데 응암역이 중심지가 됩니다. 역시 상업과 교육과 문화기능을 특화한 중심지로 변화하게 되고요. 여기에 청소년, 교육문화, 수요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응암동도 우리가 좀 생소한 분도 많잖아요. 예, 응암지역도 이제 주거의 생활 중심 생활지로서의 대변화가, 변모가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안권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류와 수궁 지역 생활권을 꼽을 수 있는데 오류 1, 2동이죠. 수궁동은 온수 역세권이 중심지가 됩니다. 예, 핵이죠. 핵. 이 인천 부천을 잇는 선안권 관문 도시가 되는 거예요. 게이트웨이죠. 관문. 이 관문은 도시 계획상 아주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산업과 문화 복합 거점이 되고 주거 시설이 확충이 되면 오류와 수궁 지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역시 집값과 땅값이 싸죠. 이런 지역을 주목하시라. 마지막으로는 독산 지역생활권. 신안산선이 앞으로 개통이 되면 가장 변화가 많을 지역. 여기에다가 우시장이 도시재생지구로 시범지구로 지정이 됐거든요. 독산역이 지금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신독산역을 좀 눈여겨보라. 신독산역이 아직은 위치가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정은 가능한데요. 독산역하고 겹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독산역은 신안산선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 교통허브 역할을 할 것이고 여의도와 서울역과의 접근성이 몹시 개선이 되게 되죠. 굉장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우리가 강당과 우리가 광화문과 용산과 여의도만이 늘 서울의 도심권이고 변화가 많은 성장 거점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도 물론 유망하죠. 그러나 이미 가격이 비싸고 또 우리 실수요자들 특히 20, 30대 젊은 층이 실질적으로 작은 자금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제 한 3, 4년 후에 도시의 미래 변화를 생각하면 또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바뀌는 생활권에 대해 혁명 계획과 맞물려서 우리가 미래 전략, 미래 자산 관리 전략을 다시 짠다면 이 5대 생활 혁명 이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도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은퇴 후 주거라든지 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후 준비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